안녕하세요. 오늘은 쇠고기와 무를 넣어서 시원한 쇠고기 무국 해보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세요. 먼저 무를 썰어주겠습니다. 나박 썰기를 해주세요. 양파는 작은 거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무 크기로 썰어주세요. 대파는 송송 썰어줍니다. 오늘은 고기를 볶는 것이 아니라 맑고 깨끗한 국물로 맛있는 쇠고기 무국을 할 거예요. 자, 이렇게 물이 끓을 때 이렇게 쇠고기를 넣어주세요. 후루루 끓을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 끓여볼게요. 자, 끓고 있죠. 이렇게 위에 이렇게 핏물이 뜨거든요. 이러면 국물이 깨끗하지가 않고 텁텁하고 맛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불 끄고 찬물에 헹궈 주겠습니다. 아까는 육즙이 빠져나오지 않기 위해서 끓는 물에다가 살짝 데쳤잖아요. 이제는 육즙이 빠져나와야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이 고기에 물을 붓고 물 2리터를 부었습니다. 여기 이제 무도 푹 익어야 맛있거든요. 그래서 무도 처음부터 넣어주고 저는 이제 다시마를 넣어줄 거예요. 이 다시마는 끓이다가 5분 정도 끓이다가 빼줄 거예요. 이렇게 해서 불에 끓여주세요. 다시마를 넣으면 국물 맛이 더 깊고 시원한 맛이 납니다. 5분 후에 이 다시마는 건져 줄게요. 여기에 양파를 넣어 줍니다. 팔팔 끓일 때까지 한 소끔 끓여 주겠습니다. 한 15분 정도 더 끓였거든요. 이제 무가 조금 더 익었으면 좋겠어요. 이 무가 반 투명해질 때까지 좀 더 끓이는데 양념을 좀 더 할게요. 마늘 한 스푼 넣고 맛술 두 스푼 넣을게요. 잡냄새를 없애줍니다. 그리고 저는 참치액젓 세 스푼을 넣을게요. 그리고 후추 살살 뿌려주시고 어느 정도 익은 것 같아요. 여기에 대파 송송 썬 거 넣어줄게요. 한 소끔만 끓여주겠습니다. 한번 맛해볼까요? 국물 맛이 정말 시원해요. 오늘도 시원한 쇠고기 무국으로 즐거운 식사하세요. 엊그제 담근 김치와 같이 먹어보겠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김치가 굉장히 시원해요. 이제 무국까지. 너무너무 시원하고 맛있어요. 오늘도 즐거운 식사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